용평 MTE파크 레드코스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지형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글로 이루어진 지형입니다. 이런 모글은 우리가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이 급변하는 지형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데요. 페달링을 해서 가속을 붙이기보다는 펌핑이라는 자전거를 눌러주면서 탄력을 붙이는 동작으로 부드럽게 가속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지형입니다. 일단 펌핑을 할 때 이게 눌러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지형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굴곡이랑 같이 리듬을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전거가 내려갈 때는 내가 같이 자전거에 앉아주면서 내 체중으로 자전거를 눌러주고,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 앉았던 무릎을 피면서 내 체중을 위로 이 목을 정상으로 빠르게 올려주면서 무게를 가볍게 빼줘서 무게를 실어주고 빼주는, 쉽게 말하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자전거를 자연스럽게 눌러주면서 탄력을 붙여나가시면 됩니다. 자, 정상에서 자전거가 내려갈 때 가볍게 앉았다가 올라가면서 쭉 일어서고, 내려가면 다시 앉고 올라가면 다시 일어서면서 음영과 함께 부드러운 리듬을 맞춰주시면 됩니다. 제가 펌핑 동작을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처럼 가장 높은 상단 포인트에 있을 때는 자전거 위에 서 있다가 자전거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자전거 뒤쪽으로 무릎을 구부리면서 앉아주고, 최하점에 내려왔으면 다시 구부린 무릎을 서서히 펴주면서 이 높이에 올라갈 때까지 같이 무릎을 쭉 펴면서 정상에 왔을 때는 자전거 앞쪽에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도록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서 탄력을 붙여주시면 됩니다.